홍준표가 나름의 정의감도 있고 진보 보수의 가치가 뚜렷하지 않은 하루에 두 번 맞는 시계인데 수박들을 하루에 두 번도 맞지 않는 이유가 뭐냐. 궁금하더라 갑자기. 홍준표랑 수박들도 다 사익 추구형 정치인인 거잖아요. 생계형 네. 정치인들. 네, 네. 근데 홍준표는 그래도 두 번은 맞는데 수박들은 늘 틀려.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? 그러니까 수박들하고 홍준표가 차이가 있는 것은 일단 홍준표는 그래도 나름 솔직한 데가 있고 아. 수박들은 솔직하지 않고 네. 그다음에 홍준표는 한 번씩 제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어요. 네. 근데 수박들은 제정신이 돌아오지 않아요. 걔는 왜 안 돌아옵니까? 제정신, 걔네들은 뭐가 제정신이냐면 이재명 죽이기. 아, 그게 본인의 제정신을 생각하는군요. 네, 네. 아. 사리사욕. 네. 이런 게 제정신인 거고 네. 그래도 홍준표는 이 생계 때문에 보수 쪽에 가 있지만 그 전까지도 보면 나름대로의 자기 정의감, 가치, 인간에 대한 기준 이런 건 조금 있는 사람이거든요. 근데 그게 이제 거의 맛이 갔다가 어쩌다 한 번씩 발동되는 게 문제지. 그러다 보니까 수박하고는 좀 달라요. 그러고 보니까 홍준표가 정치적으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막 집요하게 공격하거나 이런 적은 없네요. 그렇죠. 대놓고 그냥 막 욕을 하면 욕을 하지. 아, 너무 싫다 뭐 네. 이런 정도지. 음모적으로 뒤에서 이렇게 계속 하는 경우는 별로 네. 없죠. 그러네요. 근데 홍준표는 이제 국민들한테 뭘 하는 걸 싫어하는데 그건 그냥 보수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는 거겠죠. 그 정당이 소속된. 국민들에 대한 혐오감이나 뭐 이런 네. 게 있진 않잖아요. 약간. 그 정도는 그러니까 아니죠. 홍준표는 기득권 세력을 형성해서 자기들이 뭐 평생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겠다. 네. 이런 꿈은 없어요. 아, 그런 욕심이 없어요? 홍준표는. 그런 쪽의 사욕은 아니에요. 홍준표는 그냥 친구들하고 술 먹고 고향에서 즐겁게 놀고 편안하게 살고 싶다. 네. 돈 걱정 안 하고. 네. 뭐 그런 정도의 꿈이란 말이에요. 진짜 딱 먹고 살고 먹고 살기만 하면 된다 이런 거네요. 그렇죠. 그러면서 어느 정도 명예도 얻고 하면 더 좋은 거고. 근데 수박의 꿈은 그게 아니에요. 수박들의 꿈은. 자기들이 영구히 지배하는 세상을 만드는 게 꿈이에요. 윤석열 집단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죠, 자주. 네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정신이 돌아올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. 그러네요. 욕망하는 바가 틀립니다. 그런 야욕이 네.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네. 되는군요.